안녕하세요. 저는 편준이에요. 최근 약학과의 6년제 학부 전환으로 의약학 계열에 대한 편입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의 의약학과 계열 편입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23학년도 의학 계열 편입 선발 인원은 무려 총 222명이나 되었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44명, 21학년도 대비 145명이나 증가한 인원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2023학년도에는 역대 최다 선발 인원인 222명을 모집했는데요. 수의학과는 81명, 치의학과는 34명, 간이학과는 48명, 의학과는 59명의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바로 약학과의 6년제 학부 전환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수의학과와 한의학과 모집 인원 증가가 의학과와 치의학과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약학과는 2022학년도 수능 배치 점수 기준으로 의학과와 치의학과, 수의학과와 한의학과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수능에서 아쉽게 당락이 결정돼 목표했던 대학 학과에 진학하지 못한 수의학과, 한의학과 재학생들이 반수나 재수를 통해 약학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서울 수도권의 약학과는 지방의치수 한의대의 자퇴율과 연관이 있고 지방의치수 한의대의 자퇴 공간은 서울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시 그 공간은 다음 대학들이 편입을 통해 메우는 연쇄효과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약학과는 최상위 자연계열 편입 이슈의 블랙홀인 거죠. 이렇듯 약학과 이슈가 만든 대격변으로 편입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알림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중도 탈락률이 가장 높은 대부분의 대학은 지방대학이었는데요. 약학과의 6년제 학부 전환이 반영되게 되면 지방대학의 중도 탈락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2024학년도 의약학 계열 신입학 선발 인원은 총 6,614명을 선발했는데요. 약학과의 6년제 학부 전환 이전인 2021학년도에 4,773명에 비교하면 최상위권 비중이 38.6%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은 바이오 강국의 이미지가 확실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약학과는 단순한 약사를 넘어 제약회사 또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으로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최상위권에서 약학과로의 선택이 폭이 넓어지게 되며 그 이하의 대학과 학과의 기회는 더 많아지게 된 거죠. 2023학년도를 마지막으로 PIT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약학과의 편입학 필기고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PIT 시행 이전에는 약학과 편입 시험이 생물과 화학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해 의학계열과 비슷한 전형으로 시행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답니다. 의학학 계열로의 편입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김영 편입과 함께 꿈을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입은 김영, 김영 편입.